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선생님 폭행 사건 이후 금쪽이냐 교권이냐에 대한 이슈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레슨을 오랫동안 했고 또 90나라를 방문하면서 많은 나라의 그 교육 시스템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모두 인종들을 가르치며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카운셀링도 해주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계기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고의 학자며 제 조상인 율곡 이이의 명예를 걸고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팍팍 까고 또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꽃다운 선생님의 죽음. 어린아이가 선생님을 패대기 치고 금쪽이다 교권이다 외치는 학부형과 선생님들, 정신과 교수들끼리야 네가 틀리고 내가 맞네 하면 난리도 아닙니다만 문제 본질을 찾지 못하는데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 본질은 학부모와 선생 그리고 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이 지경이 오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법은 판사의 그날 기분에 달린 게 법입니다. 국회의원은 왜 뽑아준 겁니까? 교육청은 그동안 이 엄청난 일들을 눈 감고 룰루랄라 나몰라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화들짝 잠에서 깨듯 반성한답니다. 이러니 국민들끼리 아무리 쌈박질을 해봤자 답이 나오겠습니까? 선진국이란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후진국, 아니 이 미개국보다 더 못한 실태입니다. 미국에서 2011년에 그 디태치먼트라는 그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갑질하는 학부모, 학생에 관한 것인데 미국인들 반응은요, 몬스터 패런츠, 괴물 학부모라는 겁니다. 우리 딸에게만 그냥 심부름시키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폰 쓰지 마세요. 내 아이가 사달라고 자꾸 하잖아요. 애 아빠가 엄청 화가 나서 온다는 것을 말렸어요. 난 기분이 나쁜데 왜 선생님 목소리를 이렇게 밝죠? 왜 웃질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변호사야. 이게 선진국 대한민국 21세기 학부모들이 선생에게 하는 직과 민원입니까? 가장 놀라운 것은 선생이 수업이 끝나면요, 당연히 그 프라이빗 타임인데 한밤중에 전화를 하지 않나? 프라이빗 타임이 없습니다. 학부모 전화를 왜 받아야 하며 요구를 왜 들어줘야 합니까? 그 연장된 시간을 국가에서 따로 월급을 줍니까? 인권 변호사를 붙여줍니까? 이 죽기 전에 이 교사가 일기장에 이렇게 쓴 걸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에서 이랬다가는요, 학부모 그리고 학교 측 상대를 당장 소송에 들어갑니다. 교육청의 방관된 태도와 이 몬스터 파런츠가 결국 꽃다운 선생이 자살을 초래하는 그 결과까지 만들게 했고 학생이 선생을 패대기 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국가가 인권 보호를 안 해주는데 아동학대, 몬스터 파런츠, 교권 침해, 선생 폭행, 갑질, 무엇이 개선되겠습니까? 부모는 아이들에게 거울입니다. 내 금쪽 같은 새끼 선생님 특별 대우해 주세요. 세계에서 유대인 교육을 가장 알아주죠. 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바로 그들의 그 교육 시스템만 봐도 압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족의 가장 웃 어른과 랍비, 즉 그 스승을 공경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들은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스승이 스승답지 못할 때 아이들이 타락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엄청 부지런하며 성실한 그 공동체를 지낸 유대인들이 왜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유럽에서도 쫓겨나고 또 교황과 이웃나라까지 허락하는 히틀러의 대학살이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이 특별대우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자 놀이하지 마. 대신 이방인에게는 이자 시컷 받아도 좋아. 우리 민족에게만 특별 대우. 내 가족이 최고. 당신 어느 나라 민족이요? 유대인인데요? 당신 히브리어를 단악 읽을 줄 아슈?
모세오경 예언서의 성문법 말합니까? 일부만 읽었는데요. 그럼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요. 인간들이 소금이 없으면 살기 힘들 테지. 로마 소금기 당장 막아. 유대인만 사용할 수 있게. 2000년간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팔레스타인 당장 아웃. 니네들이 어디서 살든 우리는 상관 안 해. 오늘부터 우리 땅이니까. 그들이 우리만의 특별이라는 그 생각을 버렸다면은, 내 자식만 금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인들에게요 최고의 민족으로 엄청 존경받고 사랑받았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제때 못 내자 이 선생님은요 많은 학생들 앞에서 등록금 못 낸 몇 명을 불러내가지고 손바닥에 피멍이 들도록 대나무로 때리며 빨리 등록금 가져오라고 소리치며 히스테리한 여선생님. 아직도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게 꿈에 나타납니다. 영화배우 그 이정재 씨도 중고등학교 때 저처럼 등록금을 못 내 남선생님한테 매를 두들겨 맞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선생님 화풀이 대상으로요 이유 없이 두들겨 맞던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집에 가서 이러한 크레이지 선생을 밀고 하거나 왜 때렸냐고 학교로 달려오는 부모님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은 배운 선생님을 무조건 하늘처럼 받들던 시대였습니다. 얘들아,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미국은 학생, 선생, 뭐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학교의 그 딘에서 함께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학부모에게 전문 카운셀러나 그 심리학자들을 만나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 학생을 퇴학시켜야 되거나 선생을 사퇴시켜야 할 경우는 학교 변호사를 대동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학교 변호사가 몇 번 전화오고 이메일도 왔습니다. 유명한 그 두 교수가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쌈박질을 하게 됐는데 두 교수들의 그 태도를 몇몇 학생들을 통해 알아보려는 것이죠. 저는 둘 다 아주 우수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직할 장소를 학교로 정한 이유, 답은 하나입니다. 내 목숨 하나 버려서라도 선생님들에게 갑질하는 학부용들을 바로 잡겠다는 메시지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꽃같은 나이에 그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선생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입을 막았습니다. 공산국가입니까? 선생님들이 원숭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내놓고 토론해야지 왜 선생님들의 입과 귀와 눈을 막아야 합니까? 학교 측에 10번이나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10번.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루속히 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교사나 교수는 수업시간 외에는 어떠한 개인적 그 상담 및 민원, 개인적 접촉을 금할 것. 둘째, 모든 학교, 학원, 뭐 교육기관은요 교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의도적이며 습관적으로 아동학대를 하는 선생님이나 갑질하는 학생, 부모 모두 녹화해 증거를 남길 것. 셋째, 모든 학교는 문제를 해결하는 딘을 구성해서 학생, 선생, 학부모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선생 혼자 끙끙 알면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딘에서 회의를 열어서 문제를 다룬 후 결과를 학부모와 교육청에 보고할 것. 억울한 학부모는 선생한테 갑질하면서 괴롭힐 것이 아니라 학교 상대로 소송할 것. 넷째, 분노장애, 성격장애, 뭐 집중장애, 이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기 힘든 학생은 무조건 특수학교로 보낼 것. 다섯째, 갑질, 뭐 개인적 인권, 모독적 이 발언 등은 민원에서 삭제시킬 것. 여섯째, 학부모와 선생은 뇌물, 선물 주고받는 것 금지. 물론 스승의 날 공개적으로 주는 작은 선물은 예외입니다. 이상 끝. 고가 선물을 받는 순간 선생의 그 코는요 학부모 고삐에 깨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갓 이민온 그 한국 부모가 선생에게 그 저녁을 먹으라고 100불을 줬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뇌물이라며 그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미국 선생들은요 비싼 선물, 돈 절대 이해 못하며 스승이나 기껏해야 뭐 꽃, 그 땡큐 카드, 선물, 초콜릿이 전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초등생끼리 싸우다가 너 죽을래? 했는데 상대 아이가 선생에게 바로 고자져 선생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 부모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심문했습니다. 얘야, 너 죽을래? 그런 말은 누구한테 배웠니? 우리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 너 자꾸 까불래 죽는다? 이랬어요. 미국에서는 죽는다라는 그 언행만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 하나는 끝내주며 변호사들이 잘 사는 나라죠. 다음은 금쪽이. 고슴도치도 내 새끼가 이쁘다죠. 그런데 지나친 보호와 이 칭찬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은 아셔야 됩니다. 부모는 아예 기를 살려준다고 그냥 칭찬해주고 이뻐해주는데 이런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가 선생에게 칭찬을 받거나 나보다 더 잘하는 그런 아이가 있을 때 일반 학생들보다 그 질투, 시기, 분노의 수치가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나보다 나은 상대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내 자리를 누군가에게 뺏겼다는 생각이 들 때 상상을 초월하는 짓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특징은 남의 물건을 파괴시키고 남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가 하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심하면 관심을 받기 위해서 놀라운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특히 티네이저 때 아주 심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티네이저에서 멈출까요? 아닙니다. 사회 나가서도 그 짓을 합니다. 내 자식 특별대우 금쪽이가 아니라 반쪽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반쪽이. 무조건 칭찬하고 이뻐하고 내 새끼 최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파라치. 숨어 다니며 사생활을 이렇게 찌그대는 기자들만 파파라치가 아닙니다. 이탈리안어로 파파라치 그 뜻은 파리처럼 윙윙거리며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기 얇은 파파라치 부모님과 선생. 암흑의 선생은 유명대만 보낸대. 암흑의 엄마 나도 빨리 소개해줘. 어머머, 닥터 정 프렌치 박사에게 개인 레슨을 시켜야지 왜 학원에 보내요? 피아니스트 임윤창 군은 어릴 때부터 교수가 아니라 동네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천재라고 생각해 부모가 피아노를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루 만에 쇼팽과 리스트를 딩가딩가 쳤을까요? 당연히 도레도레 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과 연습을 하면서 이 천재성도 발견한 것이죠. 내 자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끄는 선생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만난 스승입니다. 선생님과 교수들의 잘못된 그 선입견으로 많은 인재들이 그냥 묻혀지는 거 아십니까? 저 애는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느려 소질이 없어. 학생이 처음에 느리게 배우거나 좀 어리벙벙하면은요 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에디슨도 어렸을 때 어리버리했고 일론 머스크도 이상할 정도로 한 곳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생각하는 멍청이였으며 아인슈타인은 언어를 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지 못해서 음악가가 되려고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이올린을 배우다가 수학적 구조를 발견한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물론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선생님들은 이들을 아주 무시하고 뒷전으로 그냥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리스펙트를 하는가? 학부용은 나는 유치한 파파라치가 아닌가? 내 자녀를 반쪽으로 키우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초구 초등학교의 가여운 선생님의 면목을 빌며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로 이끌고 교육청은 하루속히 right now 학생과 선생을 공정하게 보호해주는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의 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